네, 채널K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해를 넘기면서 지난해부터 이야기 됐었던 이슈들도 여전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연초에 예상치 못하게 새롭게 등장한 변수도 있습니다. 버무려져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시장 안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변수들 짚어보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초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네. 먼저 떠오르는 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렇습니다. 갈등입니다. 전운이 네. 고조가 갑자기 되면서 금융시장을 연초에 한 차례 요동치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는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네. 이란이 미국의 이라크 내 네. 네, 주둔 네.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네, 감행을 했죠.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대응은 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 일단 뭐 미군에 대한 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정은 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뭐 이런 부분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안이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네, 또 들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느냐 내지는 네. 이제 국지전 소규모 국지전이나 혹은 테러 활동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볼 지점이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북한과는 달리 이란은 아직까지는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과의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거의 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전면전으로 확전될, 이란이 확전시킬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란이 수년간 지금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전면전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존까지는 중동 지역이 석유 패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왔는데요. 지금 이러한 석유 패권이 중동 지역으로부터 미국 쪽으로 이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 특히나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석유를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중동 지역의 경제력 내지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면전으로 끌고 가기엔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 이란은 현재의 상황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국민적 정서로서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강력한 수단의 보복 조치를 단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전면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전면적인 대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 기능이 위축되는 그런 시나리오, 그럼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대한 충격이 네. 확대되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대한 공격이나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양국 모두 다 정치적인 명분을 살리는 정도에서 일단은 단기로는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란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대응은 네네. 이제 쉽게 말하면 테러 형태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괴롭히는 전략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시장에 뭔가 빵 터뜨리는 그런 이제 변동성 이제, 유발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제 대응이 나오기보다는 네. 오히려 조금 지지 끌고 가 네.
그런 식의 대응이 이란으로서는 오히려 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이고요. 네.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제 상품 가격도 급등하게 있었습니다. 유가는 사실 퐁당퐁당이 좀 있었어요.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뭐 네. 반복을 했는데 금값은 그보다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11거래일 만에 지난밤에 하락으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만 온스당 1,600달러 선을 7개월여 만에 돌파를 했죠. 모습도 네. 있었어요. 금값이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보다 더 강한 흐름을 이 국면에서 보여줄 거다. 추세적으로 조금 더 힘이 남아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값 금에 대한 이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되면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은 결국 석유 가격의 인상, 원유 그렇죠. 가격의 인상과 거의 네.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유 패권이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중동 지역에만 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쪽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정치적 불안정 상황, 군사적 대치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죠.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되는 이러한 경로, 수출 경로가 막힐 위험성들이 존재를 한다. 당연히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석유 패권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오를 수 있는 폭이 셰일가스 생산 증대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그렇게 100달러 이상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네.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반면 금의 가격이라는 것은 네. 그 안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 위험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투자자들이 금 보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이 오히려 석유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석유의 가격은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상승 여력이 제한되는 네. 반면 안전자산이 선호되면 선호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금값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자산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금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지는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금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이 갖고 있는 중동이라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유가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는 게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국면에 지나면서도 등락이 있었던 반면 전반적으로 위험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서 금값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치가 있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최근의 흐름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죠. 무역협상 미국과 중국 간에 관련해서는 이제 1단계 합의문에 대한 서명이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네, 현재로서는 예정인 네, 거고요. 뭐 해봐야 하는 거니까 네, 확정된 건 아직 네, 아닙니다.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반영해 왔던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게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네. 앞으로 또 변수가 있다면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상품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 1단계 무역 합의 안에 이제 서명한다는 사실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중국 무역 협상단이 13일 날 이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1단계 합의 안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죠.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대일 뿐이고요. 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연말 근처에도 사실은 서명을 할 것이다 네네. 라고는 기대가 나왔었습니다만 또 연기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단계 무역안에 대해서 이제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합의안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불씨는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네.
1단계 합의안의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초 단계로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이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동일하다고 봐야 네. 되는 것 같거든요. 중국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이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1차 합의안이 다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파기가 되고 더 강한 형태의 무역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군사적 대치가 지금 네. 강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란은 이제 미국과 지금 조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란과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들이 네. 높습니다. 어떤 식의 그 협의 내지는 협력 체계를 구성할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강하게 군사적 대치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남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란과의 갈등 고조가 중국과의 합의문 서명에 내지는 향후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1단계 합의문에 대한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환구시보에서도 이게 아직 서명하기 전까지는 깨질 수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기도 했고요. 네, 중국 네. 쪽에서 조금 더 그런 스탠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제 올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올해 뭐 위기 발생 가능성 이런 이야기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를 놓고 봤을 때 그 단추가 될 수 있는 건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자산 버블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건데 한국은행의 상반기 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구간에서 미국 내에서도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영향 큰 그림에서 좀 그려볼까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이제 통화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올해는 대체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 네.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미국 간의 그런 군사적 대치가 이어진다면 이런 것은 결국은 경제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대치가 전면전의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국지전 내지는 테러리즘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다소간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올해는 미국이 현재까지 미국이 이어온 그런 견조한 경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동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연장선인 것은 분명하죠. 여전히 시중의 유동성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편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작년도에는 지금 1%대 성장률 1.9%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도 다소간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회 정도의 통화정책 변화, 다시 말해서 금리,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가 오히려 더 강하다고 네.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저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자산 버블, 자산 가격의 버블이 형성될 네네. 가능성, 이로 인해서 뭐 경제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뭐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자산 가격에 있어서 대규모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다소간 이르다. 뭐 그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년 위기 발생 가능성들이 이제 네.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올해가 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물론 경제 전체와 연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어요. 이렇게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회복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온 상황에서 그 다음을 끌어줄 만한 게 과연 우리 시장 내
있는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게 있는가라는 부분은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우리 일상의 한계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그 다음에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우리 시장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차세대 성장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데요. 굉장히 이제 뼈아픈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자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부분 드디어 이제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할 시기가 사실 이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그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이제 급격한 흐름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이제 성장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석유패권 시대가 점차 저물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클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을 포함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산업 쪽에 있어서는 향후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은 사실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이 결국은 의학 및 바이오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도 있었고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서의 그 산업 생산성, 그러니까 이익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 및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뭐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는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선도해 나가는 힘을 가질 수 있는가가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섹터 이야기도 했고 앞서 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연초이니만큼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뭐 국내 주식도 있을 테고 해외 주식도 있을 테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뭐 상품도 있고 달러도 채권도 있고요. 뭐 부동산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비중 조절의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하면 역시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지금 아직 이건 분명히 살아있는 불씨라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해소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 물론 이것이 달러 표시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달러 표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꾸준하게 확대하는 전략은 당분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달러 주식이라든지 혹은 달러 부동산의 비중을 꾸준하게 완만한 속도로 늘려가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가지는 위상도 계속해서 이제 제고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금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가지는 역할을 다시 한번 조금 재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비중 확대도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자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있는 불씨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 편안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강한 것들 위주로 안전한 것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또 박사님
기자님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시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